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 유지 등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후에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후보 1번을 받은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자진사퇴했습니다. 전 위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검 사유로는 정치검찰 고발 사조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소송 관련 의혹,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꼽았습니다.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총판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